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일제히 규탄하면서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러 제재 동참 의사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원자재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주가는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대선을 13일 앞둔 오늘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양당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아, 소아 확진자의 사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응급소아와 산모를 위한 한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특집 8시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이어서 특집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소에너지로 달리는 친환경 모빌리티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에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을 전격적으로 승인했고 이후 곧바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군사기반시설엔 미사일과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지상군까지 투입한 러시아는 다른 나라가 간섭할 경우 보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우크라이나 속보와 국제사회 대응 그리고 우리 교민들의 철수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곽상은 기자가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우리나라와 7시간 차이가 나는 우크라이나는 지금 낮 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새벽 시간에 갑작스러운 공습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유럽 현지와 미국 워싱턴 그리고 우리 청와대를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산법특파원,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서 국경지역 역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7만 명을 넘은 가운데 특히 어린이들 확진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받던 영유아 확진자가 숨지는 일도 잇따랐는데 먼저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만 5살부터 11살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허가가 나왔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아이들 맞춰야 할지 말지 궁금한 부분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린이용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뭐 얼마나 안전한 건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는 스포츠계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잇따라 항전 의지를 드러내는가 하면 축구계의 러시아 보이콧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 크게 오를 텐데요. 하지만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탁해지겠고 아침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서 시야도 답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산간지방을 제외하고는 양이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되겠고요. 특히 동해안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부는 만큼 대형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일부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 대구 1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토요일에 서울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고 이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ircle House가 첫 방송됩니다.